네, 노래로 만드는 내 삶의 소소한 변화, 노래 교육 전문가 송닥 정기환입니다. 네, 오늘 잠깐 시간이 나서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을 박자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노래는 그동안의 정박자, 엇박자에 대한 구조 설명에서는 사용해 보지 않았었는데요. 그 이유는 정박자, 엇박자가 아니기 때문이죠. 정확하게 얘기하면 넘어가는 박자입니다. 악보에서 정박자는 마디의 처음에 시작에 첫 가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랑을 위하여 이른 아침에는 이른이 첫 음표에 해당되지 않고 그 악보의 마디의 앞에서 시작됩니다. 아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 있을 텐데요. 이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노래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초입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틀어놓으면 뭐부터 나오냐면 이렇게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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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글자가 쓰여져요. 그럼 적혀 있으면 이 부분부터 43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작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 석가사가 나올 때 언제 시작할지를 숫자로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TJ에서는 더더군다나 확실하게 반주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지고요. 금영 노래방에서는 이 우라고 하는 가사말이 쓰여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4321자가 보이면 이른 아침에 노래를 하면 됩니다. 이른 아침에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때는 뭐 합니까? 그냥 속으로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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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우하는 대목이 끝나게 되면 실제 반주가 나옵니다. 본격적인 반주요. 그 본격적인 반주에는 꼭 드럼 소리가 나옵니다. 드럼 소리 중에서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그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그 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발을 이용하는 건데요. 밟았다가 들었다가 하는 겁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리듬에 맞춰, 이 반주 소리에 맞춰 밟았다, 들었다를 꾸준히 하고 있다가 이른 아침에 발을 들 때 이른을 들어가는 겁니다. 이 정확하게 이른이 언제 들어갈까를 또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반주 소리에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아, 노래 가사 들어가기 직전에, 이른 아침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주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. 그건 좀 진행하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네, 방금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실로폰 소리 비슷한 내지는 아주 기분 좋은 피아노 소리 비슷한 아니 차임벨 소리 비슷한 소리 나왔어요. 들렸는지 모르겠네요.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. 들어보세요. 지금 이 소리 팅 하는 소리 또 나왔죠. 팅 팅 이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나오는 다음에 이른이 나옵니다. 지금 노래방 화분에서는 시작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죠. 아 이제 노래를 해야 될 때가 됐구나.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? 발을 들면서 이른 아침에가 됩니다. 다시 실로폰 소리 팅
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창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편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이렇게 하다 보면 한번 따라 할 때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다시 하다 보면 대신 제가 노래하는 영상 말고 그냥 반주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덧 이 발동작과 가사가 다르게 매칭이 돼버리죠.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? 아직 숙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어느 지점에서 나도 모르게 발동작이 달라진 거죠. 일단 박자가 안 맞으신 분들은 이게 참 맞아줘야 되지 노래에 신경 쓰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네, 그 한 줄씩 우리가 해내는 연습을 시간을 투자해서 가져오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의 교육 짤막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여러분 또 봬요.